배워보고 싶었어요, 예전부터.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거기 스모카반이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아무래도 붓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무기랑 이런 농도 조절이나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, 처음에. 물이 뭐 많으면 건지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처음에 그 조절하는 게 좀 힘들었고요. 그리고 이게 난을 너무너무 이렇게 쉽게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, 구도나 이런 게 참 잡기가, 조금만 이렇게 좀 구도가 틀어져도 딱 뭐 난이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구도 잡는 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 좀 더 실력을 더 많이 배워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했습니다.